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리더로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존경받는 성군 세종대왕의 명언에 담긴 리더십과 지혜 놀라운 통찰력을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에 비추어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세계 3차 대전 같은 이 난국에 세종대왕이라면 어떤 훈수를 할까요? 정치와 국가 경영의 철학, 인재 발탁과 운영, 역사관, 개개인의 성공과 행복 등에 대하여 말씀하신 어록 중 다음 네 가지만큼은 꼭 되새겨 마음속에 양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정치와 국가 경영의 철학.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는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백성에겐 관대하게, 관리에겐 엄하게, 자신에게는 혹독하게.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서는 안 되는 것이오. 설령 오해와 그릇된 마음으로 나를 비판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이니 어찌 백성을 탓할 것인가? 2. 인재 발탁과 운영.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해 임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신하일지라도 말이다.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3. 역사관, 타산지석, 욕심을 자제하고 후대의 평가를 맡긴다. 무릇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때에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역사에 남긴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다.
당대의 일을 찬양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 세상에서 평가하게 하여 그때 노래하게 하자. 4. 개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인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이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듣고 위엄과 무력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는 항상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다.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 가장 존경하는 성군 세종대왕 성현의 어록에서 배우는 지혜였습니다. 홍샘 희망 드림 등대 없이 떠나는 인생의 항로 거친 파도가 삼킬 듯 일렁거릴 때 누군가 힘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끔 부딪히게 되는 엄청난 파도 속에 인내, 열정, 숙고, 고민, 문제 해결, 힘이 들 때 난관을 돌파할 묘안을 찾아 숙고의 시간을 가질 때 어디선가 희망의 빛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주마등같이 해안을 떠올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 통찰력.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함께 널리 공유하여 나누어 주고 싶은 정말 아깝고도 소중한 좋은 지혜, 좋은 시, 좋은 글이 있으면 kco0474@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담아 컨텐츠로 올려드립니다. 매달 조회수, 댓글 및 시청시간을 고려하여 우수사연 및 우수댓글 쓰신 분에게는 소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